2.15 function expression and arrow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거니까 좀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요것도 정리를 하죠. 요거.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할 거는 function expression and 뭐였나요? 잊어먹었다. arrow가 뭔지. 예.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callback이란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 callback도 보고 또 arrow가 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function 해서 my function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function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말고 return에서 argument를 하나 주죠. argument를 주고 argument의 제곱을 이렇게 할까요? 예. 숫자로 봐야 되겠네. argument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my function에 해서 만약에 5를 준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console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동작에 보면은 이렇게 5의 제곱 25가 나왔습니다. 그죠? 세미콜론을 찍는 경우 안 찍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그래요. 블럭에서는 세미콜론을 찍지 않습니다. 블럭 얘는 needs는 no semicolon.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데는 다 세미콜론 쓰면 돼요. 그렇죠? 블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찍는다.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블럭은 그 자체로 요 컬리 브라켓이 있으면 아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굳이 세미콜론 안 적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실행될까요? 줄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그대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여기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줄이 안 끝난 거예요. 그죠? 이 위에 있는 console.log와 밑에 있는 myfn이 계속 연결되는 하나의 expression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세미콜론 역할입니다. 만약 여기다 세미콜론을 찍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위에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그러니까 벌써 에러 메시지가 딱 뜨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세미콜론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을 다른 펑션에 뭐 my new variable my variable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니까 my fn이 바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뭐예요? 이 expression에서 이 부분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console.log에서 예를 들어 myfn에서 5를 넣으려고 하면은 빨간 줄이 딱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니까 cannot find the name myfn. myfn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니까 이 equal 기호를 두고 왼쪽 편에 있는 것 equal 기호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스코프가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y variable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서는 my variable을 볼 수가 있어요. my variable 넣으니까 보다시피 빨간 게 사라져 버렸죠. 그죠? 이것도 my variable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빨간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my variable은 볼 수 있지만 equal 기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equal 기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이걸 name을 term이라고 얘기하고 name이라고 합니다. name 혹은 variable이라고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보이지만 equal 기호 오른쪽 기호의 오른쪽은 어디서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my 펑션은. 당연히 여기 있는 어떤 variable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let 해서 let my variable 2 equal 여기다가 씹어줄게요. 그럼 my variable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여기서만. 여기서 만약에 my variable 2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야 되겠죠. 스코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한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 3년 정도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왜 이런 알고리즘, 왜 이런 논리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펑션 자체를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걸 variable, my variable 1로 할게요. 1. 그러니까 my variable let my variable 3 variable 3 equal 뭐 3을 담을 수도 있고 혹은 let my variable 4에다가 스트링으로 주피터를 담을 수도 있어. 그죠? 변수에 뭔가 담을 수 있는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를 이것을 value라고 얘기하죠.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 value 중에서 number value예요. number value 얘는 스트링 밸류가 되죠. 그럼 얘는 뭐죠? 얘는 펑션 밸류죠. 펑션도 하나의 밸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펑션 밸류, 넘버 밸류, 스트링 밸류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것이 뭐냐니까 펑션 속에 펑션 우리 아규먼트를 전달했었잖아요. 아규먼트 자체가 펑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니까 예를 들어서 펑션 해서 new function my append2라고 할게요. my append2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얘는 return 해서 뭐 10을 return하는 게 숫자 10을 return하는 펑션입니다. 그럼 이 아규먼트에다가 my append2에다가 아규먼트 곱하기 제곱 2제곱을 리턴을 하고 있는 이런 펑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한 다른 펑션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밑에다 좀 옮겨 놓을게요. 쭉 내려왔어. 여기 내려왔습니다. 위에 있는 건 다 뭐 설명이 끝났으니까 주석으로 처리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my append2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펑션 하나 더 만들죠. my append 얘를 1으로 할까요? 1하고 얘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아규먼트 let result equal 아규먼트 곱하기 2에서 result를 return하는 걸 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let에서 어떤 result 있고 이름이 지금 여기도 let result가 있고 여기도 let result가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프가 다르잖아요. 서로 안 보여요. 그죠? 얘는 여기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은 여기 있는 이거는 여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my fn 2에다가 아규먼트로 my fn 1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my fn 1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펑션이죠. 이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되면 이 펑션을 실행시켜서 실행시키면 10이 리턴 되겠죠. 리턴된 10에다가 2를 곱해서 20을 리졸트에 담고 그 20을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은 이 이름은 같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이것은 이제 outer result라고 하는 게 나겠죠. outer result. 바깥쪽 result. 이름을 바꿔서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같은 이름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어? 서로 겹치지 않는 거예요. 스코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 얘기 내부에서 리졸트는, 이 리졸트는 얘를 말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얘는 밖에, 만약에 리졸트가 있다면은 얘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console log 해서 console log outer result 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이 딱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펑션 자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를 넣어주면 그러면은 실행을 한 결과를 아규먼트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myfn1을 실행을 하게 되면 10이 튀어나오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 자리에는 숫자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숫자 10을 실행할 수는 없죠. 그럼 오류가 뜰 거 아니에요. 볼까요? 어떤 오류가 뜨는지 세이브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argv is not a function 돼 있잖아요. 왜냐니까 이미 실행시키버리면 이 펑션이 펑션에서 숫자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이걸 지워주면 되죠. 그죠? 지워주면 다시 실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혹은 혹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들 게 뭐냐니까 let my variable 1는 my function 1 그죠? my function 1 스펠링이 틀렸네요. 을 겪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똑같은 건데 my variable 2는 my function을 실행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일단 이 두 개의 경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컨솔 로그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컨솔 로그에서 my variable 1이고 다음에 이번에는 2 각각을 한번 컨솔 로그 해보죠. 얘를 컨솔 로그 하고 얘도 컨솔 로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워서 보면 첫 번째 거는 펑션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펑션이 실행된 결과가 들어가 있죠. 이해되시죠? 두 개의 차이점. 이것들을 이제 펑션 자체를 아규먼트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 또 마찬가지로 펑션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